예문으로 문법을 공부하는 예문실. 예문으로 문법을 공부하는 예문실을 시리즈. 예문으로 문법 공부하는 시리즈를 만들까 합니다. 아, 베트남어 문법에서 뚜, 덴, 표현인데, 뚜대는 뭐뭐에서 뭐뭐까지, 영어식으로 따지면 to, from이 되는 아주 흔한 정형화된 문법 스타일 중에 하나이고, 이 패턴에 대해서 한번 예문으로 각각 베트남어 5개, 한국어 5개. 이렇게 해서 언어 교환으로 공부하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ChatGPT에 예문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네. 뚜를 인식을 갖다가 베트남이 센텐스라고 해야 되겠네. 왜냐하면 지금 영어로 써졌어요. 투 세텐더 어떻게 거꾸로 쓰면 My friend worked from Monday to Friday. From Monday. 아, from Monday to Friday 했어요. 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To them, from. 그래서 Zurich to 땅과 된 땅은 이제 저는 이렇게 예문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얘를 지금 이렇게 딱 복사를 해서 내일 배울 언어 교환에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왜 좋으냐면, 이렇게 예문으로 공부를 하면 우선 문법도 공부할 수 있지만 단어와 문장도 같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언어 교환을 통해서 상대방이 이 베트남어를 읽어주고 나는 한국어를 읽어주기 때문에 나는 베트남어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은 또 한국어를 또 어느 정도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고, 뭐 정확하다는 의미는 어쨌든지 간에, 그 한국어를 쓰는 사람, 베트남어를 쓰는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썼던 표현 방식을 나름대로 체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요게 바로 예문시, 요거 녹음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시리즈로 올릴 생각입니다.